하이 샤미타 나마스테. GB 너 키운 집보다 더 커. 대박이다. 웰컴 드링크 이거 인도식 장인 거 봐. And it's very good. Very good for your health. 나 돌체 비타. 저번에 독일 아침 먹었을 때 하고 굉장히 반응이 다르고 묘사력도 굉장히. 독일이 사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이렇게 소박하게 먹는 게. 아, 왜 배가 고파? 아침 못 낸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잖아. 사실 이번에 사모사의 아침 식사 컨셉이 여러분들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알베 추천. 고객분이 되게 잘 나왔어요. 아, 그게 망했으면 저희가 이거 계속 유지 안 할 텐데. 사람들이 놀란 거야. 와, 독일이 그렇게 먹을 거 없구나. 이거 난리 났어. 진짜 난리 났어.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없었군요.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 지금 어디예요? 저희가 지금 아파트 와서 이렇게 초점스럽게 얘기하는 게 또 신뢰가 될까 봐. 인도 아침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텐데 럭키인데가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가시죠. 아, 문부터 좀 인도가 인도 느낌 나지 않아? 스와스티카 있네요. 스와스티카가 산스크리트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뜻은 설명하는 게 잘못된 게 많아. 히틀러 때문에 인도에서 스와스티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점 네 개가 있으면은 힌두교의 뜻이 있고 요거를 거꾸로 하면은 나치 그거가 되는 거예요. 살짝 비틀어져 있죠. 문 앞에 인도 사람들은 다 이거 하나씩 장식하니까. 하이 샤미타 나마스테. 나마스테. How are you? How are you? Good. Namaste. Namaste. Wow.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us. Thank you. Thank you. Thanks for coming. Thank you. Thanks for the invite. Thank you so much. Thanks for the invitation. Thank you. This is also a small present. Thank you. Come in. Wow. 이분은 요리에 플렉스가 너무 많아. 샤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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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f Shamita. You can call me Chef Sam. You're a chef? Yes, I am. Oh, wow, she's a chef. Yes, I am. 아, 여러분, 럭키 플렉스가 이 정도예요. 와, 럭키 셰프님까지. 와. 여러분들 이런 플렉스 이렇게 중요한 동생들한테 인도 아침밥을 셰프 자격증 갖고 있는 분. 어때, 조금 신뢰가 되지 않아요? 그거보다 집이 럭키 온 집보다 더 커. 대박이다. 그리고 여기 진짜 부자리 많네요. 인도 사람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야. 사실 럭키 형네 집이 이탈리아 느낌이야. 비렌트 사진 있고 다 이탈리아고. 아. 여기 인도래. Yeah, please come inside. Yeah. 아, 와, 집이 너무 이쁘다. 이거 다 인도. This is all from India, right? Yeah, this is all from India. That's from Kerala. And what is it used for? It's the elephant trunk. For they usually use for the festivals. 이게 남인도에 코끼리 장식을 많이 하잖아. 코끼리 얼굴에 장식하는 거야 이거. 럭키 왜 몰랐지? 어? 아니 알고 내도 확인한 거야. 알빈은 오늘 계속 럭키가 인도 사람 아니라는 거 아는데. You're from South India, right? Yeah, I am South Indian, basically from Mangalore. The coast is just down to Goa. Oh, it's close to Goa, right? Oh, we're gonna have Goa food. Wow. You know, their favorite hobby is like Lucky is not Indian. I don't know anything. I pretend for them like I don't know. I want to go and see that, but that's what. Yeah, please, yes, yeah. 아 이거 인도 집에 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인도에서 손님들이 자주 부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장식도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This is Ganesha, right? Yes, that's Ganesha. 그러니까 이거 내가 설명하면은 누구 집에 가도 크고 작은 돈 안 써. 일단 이런 공간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와서 먼저 웰컴 드링크. 그래서 웰컴 드링크도 이거 인도식 장인거 봐. This is all from India, right? Yeah, this is all from India. And this is made of sesame. 와. 참깨 음료. 참깨 음료. 오, 그러니까 이거 마시면서 럭키 형 또 모르겠네. 그거 설정 아니에요, 형? 아니 전혀. 이분이 Thank you, 뭐야? 다시 한 번. 인도 말로 Thank you가 슈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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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모르구나. 와, Thank you so much. 되게 고소하겠다. It's very healthy. It's made of jaggery. 그 설탕 만들기 전에 사탕수수를 물을 빼잖아. 그 물을 끓일 때 칼 색깔로 이렇게 돌처럼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jaggery라고 해. 영어로 jaggery. jaggery가 몸에 되게 좋아. 그리고 jaggery랑 흑개. 를 만드는 건데 what's the name in India for this? Good. Very and good. It's very good. Very good for your health. Very good. Thank you. La dolce vita. This dosa is specifically from my region. It's called as meal dosa. Wow. 북인도는 나나하고 이런 거 먹는데 남인도는 80% 이상 요리가 다 살 위주로 만들어. 주식이 살이야. 신기하다. You need some help? 뭐 도와드릴까요? No.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국말 얼마나 알아들어요? 조금 해요? 저를 만해 교차를 모두 하지만 고민. 신지 인형밖에 안 들어. 와, 먹어볼래? 하나 나눠 먹자.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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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이거 원래 그냥 먹는 거야. 맞아. 되게 가벼워. 되게 담백하다. 마지막에 살짝 소금 맛이. 따로 소금 보이는데 너무 맛있어. 야 미쳤어 이런 거. 그래서 아침에 이게 가벼우니까 먹는 거야. 이거 그릇 한번 들어봐봐. 그릇 겁나 무거워 이게. 완전 동이거든 이게. 와 진짜. 와 이거 한 1kg, 2kg 넘어 이게. 인도 웨이터 될 발이 일만한 건데. 엄청 된다니까. 어 고마워 다니엘. 인도 물. 오 이것도 무겁다. 진짜 내가 처음 왔을 때 이거 어떻게 구해놔? 다 인도에서 갖고 오셨다고. 살짝 아까 남편분이랑 좀 얘기했는데 이 해외 생활 엄청 오래 하셨어. 이제 그래서 아프리카도 계셨고 일본도 계셨고 한국도 계셨고 뭐 여기 해외 생활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약간 고향 느낌이 나는 거 되게 필요하시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아마 해외 많이 살다 보니까 그 나라에 자기 뭐 거래처 왔더니 친구들 집에서 초대하는 게 조금 더 덜 외로우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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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러면은 본인도 힐링이 돼.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자기가 요리해주고 싶고. 그래서 되게. 그럼 내일 아침에도 와도 되냐고 한번. 모르는 척 하겠지. 인도는 이제 술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술을 많이 안 먹으니까 아침 모임이 꽤 많아. 아, 진짜? 예. 남의 집에 가고? 남의 집에. 근데 아침이 아침 7시 아니라 약간 뭐 주말에 10시쯤에. 브런치. 레이트 브런치. 그래, 브런치. 이제 수다 떨다가 4시 5시면은 다 자기 집에 가는 거야. 근데 형이 지금 남인디아 출신 아니잖아.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집에 온 느낌이야. 맞아. 왜냐하면은 인도가 남인도 사람들은 결혼식에는 푹 인도 노래에다가 춤을 춰. 아 진짜. 그리고 푹 인도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아침 식사가 남인도에서 요리야. 지역이 다르지만은 다 우리고 하나다라는 거.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푹 인도, 남인도, 소인도 이거 다섯 개 있으면 뭉쳐서 인도 하나 되는 게 우리 인식이라서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맞추고 싶으면은 너 아침에 뭘 먹었냐 물어보면은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인지 맞출 수 있다. 북쪽은 밀가루가 주식이고 남인도는 쌀이 주식이고 또 서쪽은 또 음식이 또 달라.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아침에 노사 먹었다. 어? 남인도 어디 있나? 이렇게 하세요. 이탈리아 똑같아. 특히 아침 식사 뭘 먹었는지 알면 어디 주식인지 알아. 너무 신기해. 그 우리도 약간 그런 그 속담 있어. Do best what to eat. 약간 라임처럼 되잖아. Do best what to eat. 그러니까 You are what you eat. 어, you are what you eat. 그러니까 너가 먹는 거는 결국 너의 정체성이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아니 사실 샤미타가 나보다 한참 동생이거든. 근데 왜 엄마 생각이 나지? 아니 벌써 향이 하나씩 다 너무 다르고 미쳤어. 맞아. 향이 너무 좋아. 맞아. 아, 세르멜리나. 세멀리나. 세멀리나. 아, 세멀리나. 와. 세멀리나. 인도 말로 수지인데. 아, 이름이 수지야? 수지. 아, 수지가 좋아하는 줄 알았어. 세몰리나는 세몰라 밀가루로 만든. 나도 우리 식당에 세몰라 하는데 이태리산이 제일 맛있어. 그치. 우와. My hometown delicacy. It's called as idiappam. Idiappam. So this is rice noodles from your hometown. Yes. You so I put it underneath. Yes. Or else you can have it with sambar as well. Wow. This is neer dosa. Give some spice. I will organize. Yes. Oh, thank you. 아 이거 방금 만든 neer dosa야 진짜. And this is. Idli. Wow. This is a main South Indian. Wawa, wawa. 인도 말로 wawa가 기가 막힌다는 뜻이거든. 기가 막힌다. Wawa, wawa. And this is medu vada. Wow. 사진 열 잔 하나씩 하나씩. Shamita, tell us when the food is stopped so we can take the final picture. Yeah, done, done. Last one. Whoa, this is dosa. This dosa. This is dosa. Actual dosa. Wow. 원래 인도 아침인데 서빙한 시간 보니까 저녁쯤에 먹을 수 있겠어. 와 대박이다. My goodness. I told you not to cook much and then this is like when I want to wow. do something it should be perfect. 아, 야, 셰프는 달라. 그리고 셰프들은 사람들이 자기 음식 먹어 주는 거 좋아해. 맞아. We can start now? Yeah, sure. I told you. How do you say 잘 먹겠습니다 in India? How you say bon appetit in India? Shurum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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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rumari 다니엘. 어, Shurumari. 와, 대박. 어떻게 시작해야 돼? 상관없어. 다 상관없는데 내 순서는 삼벌부터 먹어. 이 외국인들은 한식 처음 먹을 때 반찬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첫 번째 질문이 그거야. 어떻게 먹어야 돼? 맞아. 어디서 먹어야 돼? 친구들 내가 항상 이탈리아에 들어오면 항상 어디부터 시작하냐고. 삼바 먹어봐. 진짜 맛있어. 삼바. 나는 원래 삼바를 되게 좋아해. 근데 약간 이게 좀 향이 이렇게 퍼지고 그다음에 이들리 이거 하나 먹어.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딥해봐. 이 찻니에다가 딥해서. 이 삼바는 허브 향 강하고 딱 뒷맛이 살짝 매워. 맞아. 매콤해. 아마 남인도에 김치찌개, 된장찌개만큼 흔히 아침에 먹는 커리야. 와. 이들리 어때? 이들리 좀 맛? 이거 뭔가 호빵을 색다르게 먹는 느낌이야. 그린찻니에다가 찍어서 먹으니까 어우, 너무 맛있네. 인도 여행 가신 한국 분에게 또 내가 이들리를 한국 사람 입맛에 제일 잘 맞다고 얘기해. 진짜 맵고 이게 한국 사람한테 딱 맞아. 이게 해장국이야. 이거 해장국인데?
이것도 세몰리나인가 이거? 아, 아니야. 이거는 살인데 발효시킨 살가루야. 신기하다. 이게 진짜 내가 아는 맛인데 너무 부드러워. 부드럽고 입에서 녹아. 그래서 남인도 요리의 대표적으로 지금 들고 있는 하얀 색깔 이들리,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도사. 이걸 아침 먹는 게 가볍고 소화 잘 된다고 해서 이들리, 이들리. 아, 얀식료 진짜 강해. 맛 폭발이네. 이 맛도 있고 저기 맛도 있고. 그 한국 음식에 우리가 보통 오미라고 하잖아. 다섯 가지 맛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로 약간 비슷한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노사도 하나 먹어봐. 노사는 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어떻게 먹어 이거? 이거 그냥 이렇게 잘라서 크레페처럼 먹고 먹고 마지막에 산발 한. 크랩이네 이거. 이게 이름이 마사라 도사라고 해서 감자가 들어가고, 감자 싫어한다고 하면 플레인 도사라고 하면은 원료는 원래 쌀, 쌀가루랑 녹두를 발효시켜서 만든 크레페야. 브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지. 그리고 진짜 칼로리가 낮아서 이거 진짜 걱정 없이 먹어도 돼. 단맛 없네 인도 음식이. 그치 거의. 그래서 마지막에 단맛 주기 위해서 이렇게 디저트를 만든 거야. 약간 유럽 스타일이네. 이런 거 진짜 평생 감사할 거야. 돈으로도 쓸 수 없는 경험이나. 너무 고마워. 이 쌀국수를 그냥 이렇게 찍어서 먹어? 나도 몰라. 아, 맨 숟가락으로 먹어? We need to call Chef. 맞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게 나. Chef, we need you because Lucky doesn't know in India, sorry. You can have it with a fork, but usually we have it in hand. Yeah, yeah, we want to do with the hands. So we take the noodles and we put yes, it in hand. Yes, yes. And you can have it with sambar as well. Sambar is so good.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와. Wow, this is... 진짜 박수. 와. You know, they just said like when you're cooking, this kind of experience, it's not can be valued with money because yeah. Indian family cooking a proper Indian meal, you can't pay for this. It's amazing. 이게 되게 냉면인데 냉면보다 좀 더 쫀득쫀득하고 좀 더 잘 붙어 있어. 그리고 차가워. 이 코코넛 소스는 되게 담백하고 달달한데 이 둘이 만나니까. 나는 솔직히 공국수 느낌인데? 코코넛 공국수 느낌이 코코넛 공국수? 어, 맞아. 아, 이것도 한번 오, 이거 뭐야? 이것도 남인도 도넛인데 This is made from 녹두로 만든 건데 이렇게 이렇게 찍어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세 가지는 괜찮아요. 네 반응. 산발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나 이거 도넛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Yeah, it's like the Indian donut. 한국 음식이 요리 하나에 여러 가지 맛이 있고 우리 없잖아 유럽에. 여기도 한 요리에 여러 가지 맛이 없지만 한 잼반에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단짠이지만은 하나가 단짠이 아니야. 저번에 독일 아침 먹었을 때 하고 굉장히 반응이 다르고 묘사력도 굉장히. 나는 이거 지구가 다 다양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먹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저번에 얘기한 순간 독일이 사실 경제 규모 보면 전 세계 3위잖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이렇게 소박하게 먹는 게 진세 하나, 햄이 하나, 이게 아침이다. 와, 나 많이 배웠어. 아, 이게 겸손함과 소박함. 사무사도 오래하다가 뭐 토론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한국에 또 자연스러운 한데 아름답잖아. 한국에 우리 셋이 외국에 있는데 또 외국인 집에서 또 이런 경험하는 게 사무사에서만 가능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대박이야. 인도에서 식사할 때 예절 같은 거 있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들 뭐가 있어? 자기 먹는 그릇에 음식을 남한테 안 주는 거. 그럼 남의 그릇에 안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약간 스푼이나 이런 거 먹다 쓰는 거는 정말 손으로 먹으니까 아무래도. 맞아. 손으로 먹고 뭐 스푼으로도 사실 내가 이렇게 먹다가 이거 좀 가져갈게. 조금 눈치 볼 수 있어. I have a question. Do you cook this every breakfast? Every day? No. Actually, in South India, we have all this one dish. Not everything, but one dish. So it will be like one day is dosa, one day is idli, one day is vada. One day is uttapam. That's a different variety. 이게 그러면 비건 음식이네. 전부 다 비건이야. 요즘 모링가가 되게 인기 많잖아. 근데 모링가가 이게 바로 이게 재료예요. 이게 드럼스틱이에요. 이거 가루 만들어서 만드는 게 모링가 차예요. 한국은 이제 모링가 때문에 난리 났어. 나는 이 디저트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수지? 수지. 디저트인데 그러니까 달콤한 맛이 있지만 부담스러운 단맛이니까 인공적인 단맛이 그렇게 없죠. 많이 달진 않지. 어, 딱 좋아. 야, 이거 왜 얘기 안 해줘? 이거 너무 맛있는데. 맛있지? 볼렌타 느낌 좀 하지 않아? 달달한 볼렌타. 볼렌타 원래 짠 건데. 맞아, 맞아. Can I get it, Chai? Yes. 와, 음식을 끝나지. 와. 와. Everything is so delicious and again then there's a new beginning for the Koreans say after eating like such great food they say it's yeso this was art in Germany we say this was a poem that was a poem in Italy poem. In Italy we say now you go with the chai cutting chai. What's the name of this one again? We call it shira. Shira. And in North India they call it suji ka halwa. And lots of love from the Pujari family. Yeah, lots of love from Pujari family. Chan. Thank you for this beautiful Indian breakfast. Thank you. Oh,
안 단해 이거. 달지 않아요. 원래 차일라떼 되게만 단데 이거 안 하던 사람. 홍차랑 밀크만 들어가 있어서 차이티라고 하는데 인도 집에 가면은 뭐 음식 먹지 않아도 꼭 자의로 하나 이렇게 대화하고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 럭키 근데 우리 이렇게 물론 선물 가지고 왔지만 보답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보답하면 돼? 난 개인적으로 만나고 얘기했을 때 항상 조대를 하고 싶어야 하고 하는 게 아니까 내가 이렇게 한 말 만드는 거지. 이분한테 무담 주고 싶다고 했으면 이렇게 그러면 말하지 우리 않는데. 추석 때 우리 조대해서 우리 요리해 드리면 안 돼? 뭐 너무 좋지. 뭐 추석 때 가도 되고 뭐 언제 뭐 그런 거. I was telling like when I first came like you guys were such a nice host. So I'm telling them again like don't feel burden about it. Like Shamita really likes to host people and see actually for For us, like guests are like something we treat, you know, full fledged. For me, I am Lada. Thank you so much. I was more than happy. Thank you so much. A lot of work. Thank you. Anyways, thank you once again. I always say like India does not belong to one person. It belongs to the whole world. So it doesn't matter. It comes from my hand or your hand. As long as people can discover India and understand the ethnicity of India, that is more important. My version is like, you know, other than butter chicken, roti, samosa, we have lot many things in India to explore. We can come again. Hanuman, Uri, Indo Mallo. 슈크리아 할까? 슈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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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저희가 아주 아주 다양한 아침 식사 시리즈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가 또 맛있는 거 가지고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 만나요. 안녕.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여러분 구독 좋아요. 노사 구독 이들리 좋아요 눌러주세요.